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심양홍 능력평가 심양홍 탐구 영역 안내방송입니다. 맞아. 선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아.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지 위쪽에 있는 성명, 정확한 나이를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듣기 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코노코치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 중 맞는 답 하나만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심양홍 탐구 영역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평가는 단 한 번만 들려주니 잘 듣고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1번. 다음. 아니를 듣고 어느 상황 속 외침인지 고르시오. 아니! 뭐야 이게? 야, 어떻게 맞춰, 이걸? 야, 어떻게 맞춰, 이걸? 야,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2번. 다음 소리를 듣고, 무슨 상황인지 알아맞혀보시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요. 잠깐 스톱했는데 1번 답 뭐야? 1번 답. 1번 답 뭐예요? 1번 답은 4번? 1번에 4번. 1번 답 3번이라고? 1번 답 3번이라고? 2번 답 뭐예요? 2번 답 뭐지? 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4번이라고? 2번 답은 1번? 야, 괴롭다. 잠깐만요. 맞추면, 둘 다 맞춘 사람 있어요? 1번에 3번이고 2번에 1번이래? 둘 다 맞춘 사람 있나? 자, 기억합니다. 3번 잘 들어봐야 돼, 이거? 3번. 다음 소리를 듣고 어느 대폭 가림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갑니다. 이거 다들 맞추네요?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건 나도 알겠는데 1, 2번보다 쉽네. 1점짜리요? 위에 건 5점짜리. 자, 4번. 5번. 다음은 심양홍이 자신의 용단댁을 소개하던 중 나온 대사들이다. 밑줄에 들어갈 다음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 맞춰보시오. 저 용단댁에도 폭주 없어요. 얘 신소? 얘도 신소? 얘는 맹칼? 얘는? 잠깐만. 난 이걸 안 돼. 난 이걸 안 돼. 2번?
맞아요. 2번이에요. 근데 4번 지나갔어요?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어? 4번이 없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어, 알았어. 4번은 지나 없고 네 개나 맞출 사람 있어요? 이거 나도 못 맞추겠는데? 솔직히 네 개 맞출 사람. 두 개 맞췄어요? 대부분 두개 맞췄을 것 같은데? 솔직히 두 개만 맞춰도 애청자 인정한다. 2번 맞췄다고? 그럼 세 개 맞췄다는 거야? 와, 짱이네. 세 개 맞춘 사람 있어? 세 개 맞춘 사람 진짜 애청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럼 듣기는 끝났고. 자? 그럼 이제부터 필기 아니야. 6번 뭐야? 주관식이네? 뭐지 이거? 애들은 다 자고 있고 우리 편 다 깨어있네? 이런 상황이거든? 불닭이 일어나서 연속으로 불면을 죽였다. 예, 정답. X13님이 정답입니다. 예. 아, 정확한 정답은 비팔라 벌떡 폭주로 불닭 이슬로 깨우고 불닭 폭주로 불면을 죽여요. 아주 개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6번은 그렇습니다. 7번은 뭐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던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일단 답은 아니야. 2번. 2번이야. 2번입니다. 예. 8번. 이거는 모르지. 이건 방송에서 3부터 몰랐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 5번 아닙니다. 1번 절대 아니고요. 이 문제는 틀렸대.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가 안 됐으니까 틀렸대는데,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야.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예? 아, 그래? 말했었나? 오케이. 9번. 심야옹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심야옹의 별명을 모두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 5번. 디귿. 심야옹은 스페셜 리그 때 네모 마스터라는 프로필을 사용했다. 프로필 사진을 사용했다. 네모에 들어갈 올바른 몬스터 고르시오. 암 드래곤나이트, 물 유니콘, 불 오라클, 비등묘, 비자크. 다들 안 해. 예? 물 유니콘입니다. 띠리. 오케이. 심야옹은 많은 서머즈워 유명인과 합방 컨텐츠를 진행한 스트리머다. 다음 주 합방을 하지 않은 유저를 고르시오. 1번 빗대, 2번 스킵, 3번 사더, 4번 이턴 프리덤, 5번 신데렐라.
정답은 3번. 예. 이건 진짜 모르자니까? 이거는 심양원 집 근처 아무 맛있는 뭐뭐뭐 집이 있다고 밝혔다. 뭐뭐뭐에 들어간 올바른 음식을 보시오. 이거 3번이에요. 예. 족발집 맛있는 집이 있거든? 바로 앞집에? 이거는 진짜 애청자 고르는 문제다. 어? 이거는 내가 많이 밝히긴 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진 않거든? 심야옹은 오랫동안 서머워저를 즐긴 고인물 유저이다. 심야옹의 올바른 계정 생산일을 고르시오. 2014년 11월 18일? 2015년 4월 3일? 정답 보여줄게. 정답 내가 보여줄게. 2015년 4월 3일. 나도 몰랐거든 사실. 자, 2015년 4월 3일이에요? 자, 끝나고 들고 진짜 붙이다. 심야옹의 후원 리액션 몽키 매직에는 총 몇 명의 심야옹이 등장한지 올바른 숫자를 고르시오. 쉽다. 4번 하세요. 뭐냐 이거는. 심야옹 방송에서는 대포포 평가가 진행된다. 전설 8장, 비담 12장, 신비 210장에서 위시가 아닌 노중보 5성 2마리와 영던 비담 4성을 뽑았을 때 평가는 어떤지 올바른 선택지 고르시오.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전설 8장, 비담 12장, 신비 210장. 아닌가 이거? 야, 이거 다 뭐냐 이거? 이거 흥이 없네? 심양은 3번. 아 그래? 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거 내기 중에서는 3번이야. 응? 16번 심야옹은 특정 연예인 닮은꼴로 유명하다. 보기 중 닮은꼴 연예인 이름 고르시오. 이거는 정답이 여러갠데? 정답이 여러갠잖아. 1, 2, 3, 4, 5 다 맞긴 한데 정답은 일단 3번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근접하는 거니까. 심야옹에 관한 정보가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걸 모두 골라고? 이건 답을 알려줄 수 없어. 답은 3번이네. 3번. 3번만이. 3번만.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부 진실이에요. 자, 다음 몬스터 중 심야옹이 가진 몬스터를 고르시오. 브로라클? 물레제?
불륜이? 퐁 드루이드? 물유니콘? 이 중에 내가 가진 게 있어? 오, 다들 안 해? 블루니콘입니다. 3번. 다음 문장은 신영호 명언 어록 중 하나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나열한 건 보시오. 내가 가진 몬스터는 뭐뭐뭐. 내가 없는 건 뭐뭐뭐. 아, 이거 뭐, 이건 명언. 명언에 포함되지도 않대 뭘. 어? 이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내가 가진 몬스터는 버프. 내가 없는 건 너프. 정답 4번. 자, 이게 마지막 문제 같죠? 신경은 이 문제지 만들어 고생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지 고르시오. 형이 여자 소개해줄게. 나중에 합방하면 맛있는 거 시켜먹자. 수고. 전에 말한 신경 컨텐츠는 아직 있냐? 나보다 신나는 게 어디 기어 올라. 내가 양심이 있다면 1, 2, 3 중 하나구만. 어? 고생했고 꺼부가 나중에 합방하면 맛있는 거 시켜먹자. 여자는 어? 내가 급하니까 내가 생기면 그 다음 소개시켜줄게. 오케이? 1, 2, 3. 아, 만들어 고생했어. 아, 다 맞추신 분. 정성이, 일단 정성이, 어? 정성이 진짜 대단해요. 고생했습니다. 이거 아까 낮에 나한테 꼬부기가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먼저 보지 말래. 먼저 보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반응 봤는데, 와, 일단 퀄리티에 정말 놀랐어. 어? 퀄리티가 진짜 아주 그냥. 너 진짜 그거 아니야? 혹시? 뭐 저기 뭐냐, 개성 학원 있나 뭐 이런 데 근무하냐? 그런 거 했었어?